타고 앉아서 구멍 엉덩이에 구멍 났어요. 형, 형 엉덩이 피 나. 와, 잠깐만. 형 재현이 형 빨리 와봐요. 엉덩이 구멍 났어요. 진짜 찍혔어요 팔에. 아 이거 깔고 앉았어요. 아 잠깐만 좀만 있어봐봐요. 엉덩이 찔렸어요. 랜딩 천천히 해요. 살 찝혔어요. 와 그거 쓰지 말라니까. 그 메탈 쓰지 마. 이거 잡히질 않는 메탈 이거 자꾸. 차이님 이거 보십시오. 바닷가 오시면요 위험하니까 항상 안전에 지나십시오. 바다 배에서요 안 다치려면요 최대한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봐보십시오. 저처럼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자꾸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안전 이벤트. 방금 저 저세상 갈 뻔했습니다. 그 메탈에 있는 바늘 거기에 얼마나 박테리아가 많은데 저 저세상 갈 뻔했습니다 방금. 이야 전동네 대삼치 꾸준하게 잡고 계신다. 우와 이야 꾸준하게 전기의 힘으로. 자 대삼치 루어 낚시 접을 필요가 없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잘 찢었는데 촉주가리 날렸거든요. 일단 정신 잃었습니다. 알죠? 복싱과 같은 거. 고기도 사람과 똑같아요. 지금 턱 맞았기 때문에 턱을 맞았거든요. 지금 기절한 상태입니다. 이야 이거 야 어떻게 껍질이 안 찢어지고. 와 사장님 드랩터도 기가 막히게 하셨나봐요. 야 껍질이 어떻게 안 찢었지. 이 소리는 뭐 소리야 이거. 오, 예? 고시 아니야? 오케이. 저. 잠깐만, 테스트로도 안 써요? 별로예요 테스트로도? 안 맞아. 진짜요? 어떤 점에서 안 맞아요? 어떤 점에서 안 맞아요 로드? 테스트하기 별로야. 진짜요? 테스트하는 게. 아 테스팅 할 때. 테스트하고. 예. 지금 테스트인데? 아 진짜요? 선장님.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그 얘 동방 예지국이니까 그렇게 소리 크게 내셔야 돼요 다음에도. 제가 모르고 안 찍어드린 거지. 제가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서 제가 그래도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따신물이 있고 찬물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 문신 보면 제가 바로 또 순위가 바뀌죠. 이게 문신 있는 분들은요 네? 일단은 문신이 있으면 무조건 챙겨드려야 된다 그런 분들은. 예. 눈에 와, 방금 입힌 거 털 걸려 있다. 방금 외상은 안 입혔지만 내상을 입힌 거 알죠? 외상은 와 잠깐만 진짜 촉주가리 나겠어요. 아니 내상은 두 방이나 입혔어요.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외상 제가 제대로 찍었다. 예 오. 처음에도 되게 한 낚시 장면은 그 참여한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나름 한 낚시 장면에 성역했기 때문에 다른 장면에 성역한 분이랑 동등한 입장이에요. 우리만 네. 우리만 돈만 맛있어. 그러니까 저게 막 있잖아요. 멕시코 서북단에 가서 오.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테스트로드가 제 3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제가 만약에 회사 본사 입장이면 막 그럴 거 그런 생각 들 때 속으로 막 이거 뭔데 그게 캐스팅이 힘들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3자니까 우와
충분히. 오케이. 달려간다. 오케이. 좋다. 또 어마어마한 등발 보이시죠? 와, 일반인 신체가. 네. 이 정도의 등치. 파리스마. 야. 등이 옷을 찢어서 나오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등치를, 등발을 갖고 계신 왕정의 조선님. 차이나타운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야, 오, 오케이, 와, 야, 이거 뱃살 쪽에 약간 접근을 했는데 열 받으신 거 아니겠죠? 와, 원래, 와, 이거 머리 쪽에 찔러야 되는데.